네. 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크 주식들은 오르나 정신이 없는데 우린 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중국 테크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나 GW,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장, 미국 장 어떻게 열리고 또 테크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장 중에 살짝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주는 뭘 봐야 될까요? 자,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다음 주에는 좀뭐 지표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월 6일에 차이신 비제조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7일에는 이제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독일의 이제 공장 수주나 이제 뭐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중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이제 노동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 네. 만큼 아무래도 뭐 미중 1단계 이제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뭐 이런 이슈보다는 지표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표는 아무래도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어지는 만큼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좀 긴장이 좀 고조가 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관련 이슈들의 흐름이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슈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야 또 어떻게 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서 네. 트위터에 어떤 글을 남길지에 아, 지금 자고 따라서 있는 시간인가요?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표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제 12월 비제조업 체감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53.4로 좀 예상이 되면서 전월치 이제 53.5에서 소폭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1월 이제 광군제 연휴나 뭐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수요가 한번 되게 딱 몰렸던 만큼 아무래도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만큼 아무래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이제 뭐 크게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비제조업 체감 지표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도 전월보다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연말 연휴나 뭐 이제 뭐 11월 말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크리스마스 시즌 등으로 인해서 연말 연휴에 따른 또 수요와 뭐 미중 무역 합의 뭐 관련 이슈 등이 좀 있어서 소비 심리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됐던 만큼 아무래도 서비스업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또 미국의 노동 지표도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ADP 민간 고용이나 뭐 아니면 비농가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비농가 신규 고용 모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미국의 이제 고용 개선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관련 지표들이 좀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좀 부진했 하던가 아니면 좀 바닥을 다지는 수준에 머물렀던 유로존 경제 지표도 이번에는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로존 이제 12월 소매 판매가 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좀 부진했던 독일의 이제 뭐 산업 생산이나 공장 수주도 전월비 좀 증가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관련 내용들은 뭐 유로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관련 내용이 달러화 좀 약세를 통해서 시장 내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흐름을 조금 더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들어서 신흥국 쪽과 소위 말해서 리스콘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흐름이 뭐 어쨌든 적어도 상반기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각은 아직까지는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흐름에서 이런 흐름들을 경기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